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이제 오후 시간이 다가왔어요.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삼성전자 이야기 말고도 한번 다른 소식들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휴일이니까 한번 전방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또 우리 K증시, 뭐 K주식, 이거 코리아 주식을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상당히 저는 뭐 궁금하다기보다는 한편 고민일 수도 있을 거야. 단감할 수 있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K주식은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는데, 왜냐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미들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오너나 CEO들이 하는 짓 보면은 절대로 우리 소액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이익이 안 돼. 이익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가장 속편하고 가장 안정빵일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 테마에 엮여가지고 투자한다거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급등하는 그런 종목 등에는 그 작전 세력들이 항상 몰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꼬임에 당하기 쉬워요. 괜히 투자했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또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월급 받으면은 생활비나 공과금을 제외하고 자기의 용돈을 모아서 이제 900만 원 정도 한 종목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도 해외여행은 가기 힘들 것 같네요. 그냥 여행 TV 프로그램 보면서 힐링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여행 나와서 그러는데, 진짜 여행은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내든지 국외든지 간에.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뭐 28살 청년이 비록 백수이지만은 국내 여행을 하잖아. 국내 모든 도시, 모든 군, 읍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전거는 너무 힘드니까.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렇게 한 바퀴 도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게 먹고 자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텐트 치고 밥도 해 먹을 테고 뭐 사 먹기도 할 테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추억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하여튼 그 30대 초반에 그 최과장인데 그 출퇴근길에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제 주식 계좌를 보면은 힘이 빠진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2021년 3월에 이제 대한항공을 처음 매수했네. 대한항공. 주식의 잔고가 18원 키에 물들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대한항공 주가가 23,650원이에요. 그 최과장의 계좌에는 28,032원에 산 그 322주가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15.6%, 손실 금액은 141만원으로 찍힌다. 그게 많이 찍힌 건 아니네요. 당시 화물 실적도 잘 나오고 하늘길이 열리면은 주가도 날아오를 것 같아서 수익 나면은 뭐 동남아 여행이나 한번 갔다 와볼까 했는데 2년 5개월간 공항 근처에 가본 적도 없게 됐다네요. 그럼에도 아시나와 합병 이슈가 있기에 좋은 소식이 들릴 때까지 뭐 계속 들고 가겠다. 그래서 그 무렵 여권도 재발급 받을 예정이라고 이제 밝게 웃었는데, 다만 그가 주식을 사가지고 이 마이너스로 직행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해 6월하고 이제 9월에 이 3만 5천 원대까지 가요. 3만 5천 원대까지 고점을 찍게 됐어요. 22년 4월에도 32,000원을 넘어섰는데, 이 매도하지 않은 걸 보면은 기대 수익률이 한 2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5%.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씁쓸하겠죠. 대한항공은 1969년 3월 1일 항공기 8대를 보유한 아시아의 작은 항공사로 비행을 시작을 해서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 성장을 했는데, 뭐 주요 사업은 여객, 화물, 항공, 우주로 하네요. 2분기 기준 여객 사업은 국내 13개 도시랑 해외 35개국, 95개 도시에 취항 중이라고 합니다.
총 133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고, 화물 사업은 해외 27개국, 46개 도시의 화물기 23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네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부품 등의 그 산업 기반 수요와 IT하고 전자제품, 전자상거래, 의류 등의 소비재 수요, 신선 화물, 의약품 등의 특수화물까지 수송을 하죠. 항공 우주 사업은 군용기 MRO, MRO 정비 뭐 수리 개조를 말하는 것 같아요. MRO 그리고 민항기 제조와 무인기 개발 제조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어요. 군용기 MRO는 40년간 국군과 주한미군의 항공기 창정비 그 개조를 수행 중인데, 그 민항기 제조는 그 보잉하고 에어비스 그 에어버스죠 그 항공기의 주요 날개 구조물을 설계를 해가지고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답니다. 그 무인기는 소형 드론에서 대형 정찰 무인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생산 중에 있고요.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 성수기를 맞아서 하반기 여객사업 공격 영업에 나서는데, 대한항공 관계자도 그 휴가 선호지의 부정기 운항을 확대하고 수요 집중이 예상되는 노선을 전략적으로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화물 사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확대, 여객기 그 하부의 화물칸 공급 증가 등으로 경쟁 심화가 좀 예상되겠죠. 운임 감소도 예상되고, 신규 수요 개발 노력과 효율적으로 노선 운영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해서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11개국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완료했고 미국과 EU, 일본 3개국 경쟁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현재 이어나가고 있기에 조속히 각국의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하네요. 대한항공의 그 실적은 보니까 최근 3년간 우상향이나 코로나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2020년 매출액이 7조 4,050억, 영업이익이 2,383억 원에서 지난해 각각 81%, 13조 4,100억 정도, 그리고 1,110%, 2조 8,836억 원으로 성장을 했네요.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네요. 2조 8,800억까지 늘었으니까. 코로나 이전인 2018년 매출액 12조 6,500억, 영업이익이 6,900억과 비교해봤을 때도 괄목할 만한 성적이에요. 현금성 자산은 2분기 기준 5조 9,451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항공기 관련 자산이 12조 4,989억입니다. 시가총액이 8조 7천억이니까 2배가 넘어요. 지속적인 단기 순이익 발생으로 재무 건전성도 좋아지고 있고, 2019년 말 부채 비율이 814에서 197%로 낮아졌어요. 사측은 같은 기간 순금융 부채가 10조 원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도 이달 보니까 13개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미래에셋증권에 보니까 2분기 매출이 3조 5,354억이에요.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680억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화물 부분은 부진했어요. 매출이 50% 감소했고, 여객 부분의 고성장의 증가로 인해서 외형 증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또 매출 증가에도 이익이 줄어든 것은 인건비하고 화객비 이 증가 요인이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익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그 주가가 이제 결국 PBR 1배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죠. PBR이 1배 미만이야. 그리고 하반기 화물 실적 저점이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죠. 역사적으로 그 낮은 밸류에이션을 감안해 보니까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그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냐. 목표 주가는 32,000원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그 합병 성사 여부예요. 현재 EU하고 미국의 공정위원회가 시장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이 다른 항공사에 항공 화물 사업 일부를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미주하고 그 유럽 노선에서 양사의 그 항공 화물 점유율이
80% 이제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의지가 큰 만큼 합병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 13개 증권사 평균 목표가는 32,538원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죠? 근데 좀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점점점 좋아지니까 실적은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좀 버티다가 정 힘들면은 이제 최소한 그 본전은 확보해야 할거 아니겠어요? 손실까지 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이 오겠죠? 그렇다 해서 지금 뭐 대한항공 투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여객 사업도 항공 사업도 참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네요. 보니까 이 투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 기업이나 뭐 아무 주식이나 산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오를 듯 하는데도 떨어지고 떨어질 듯 하면서 또 오르고 하는 게이 주식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